안녕하세요. 저는 귀 정국 임 니 다 yeah. 오늘은 이제 새해 맞이 연애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가보자. 일단은 복주머니. 복주머니를 한번 그려봐야죠. 복주머니 그리고 소 이런 거 한번 또 뭐 우리는 밑그림만 그려주죠. 그렇죠. 한번 그려줍시다. 일단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리본을 딱 그려줍니다. 주머니에 리본 들어가요? 아 당연하죠. 딱 그려줍니다. 싹 그려준 복주머니 완성. 여기 이제 완성. 소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 콩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약간 귀여울 것 같은데? 와. 어, 좋아요. 좋아요. 감각 있어. 감각 있어. 아, 감각 있어. 커피. 어, 좋아요. 좋습니다. 풀 그려줄까요? 네. 좋아, 좋아. 여기 일단 소의 머리를 한번 심어줘 볼까요? 네. 소 머리가 아 스타일리시하다. 모히칸 스타일로 손 좀 센 그게 있어야 돼. 이 뒷다리 그려줘. 어 좋아 이 색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칠이랑 이제 뭐 좀 더 꾸미고 싶은 디테일을 약간 꾸며주셨으면 좋겠고 새 벽담 같은 거. 네 그리고 배경도 조금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네. 완성된 연애장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2021년 네 연애장 만들기. 네. 네. 근데 그 전 멤버들이 이미 이 초안들을 싹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오픈하는 순간 이 3분의 시간으로 저희가 이어서 이제 그림 내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그렸을지 밑그림을 어떻게 그렸을지 저희가 한번 색칠 같은 만약 밑그림만 그렸으면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그쵸 그쵸. 아, 제일 중요한 건데 친구들이 참 잘해줬을 거라고 믿고 맞습니다. 한번 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 왔다 간 거 아니야? 정국이죠. 아, 네, 정국이 태형이에요. 아, 아 그럼 사실 뭐 그림에 또 일각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아, 네. 둘 셋 두둔 오케이. 자 저희가 색칠하면 딱 될 것 같네요. 네, 복주머니 보통 빨간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3분이에요 빨간색. 자, 빨간색 크레파스로 색칠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님? 제가 이쪽 크레파스로 색칠할게요. 제가 그러면 일단 리본부터. 와 소가 좀 되게 소가 정국이 스타일로 생겼네. 그래도 우리의 상징 보라색 아닙니까 형님? 맞죠 맞죠. 이거를 딱 그려줍니다 형님.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남은 친구들이 멘트나 이런 거 써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저 위쪽 흰소의 해래 여기. 흰소의 해야 그럼 칠하지 말자. 형 미쳤어요 형. 형 봐봐 1분 남았어요. 잘했어. 어. 찐. 아 찐. 그래파스에 문제 있는데? 오 시간이 너무 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약간 형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코리안 약간 느낌이. 다음 어디 칠할까? 여기 칠. 여기 빨간색? 여기. 진짜 여기 오셔야 돼. 여기 빨간색? 네.
자, 30초. 어떻게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요? 아, 호의도 해. 여기까지. 야, 시간 없어. 21초. 야, 생각보다 크레파스를 바꾸면 됐는데. 아, 아 그렇네. 야, 이 파란색이 뭐야? 올라왔어. 오, 약간 한국 감성이야, 이거. 얼마나 없어요? 아, 이렇게 해도 이제 뒤에 애들이 잘 해주겠지. 난 믿어. 지금 믿어? 아,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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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와, 끝났습니다. 아, 자, 자, 자 이제 뭐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서 네, 잘 해주리라 믿어요. 어,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 네. 그래서 파란 색깔 애들이 칠해주고 딱 해주면은 자 완벽해지죠. 오케이. 지금 씨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2021년 또 설날이 다가왔다는 게 네. 너무 실감이 되고요. 다들 이거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소해해잖아요 여러분들 소처럼 그냥 일하고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넘치게 우리 어, 한 해를 보내봅시다 오케이 재우씨 우리는 네. 소처럼 일합시다 어, 소처럼 일해야 돼요 네. 21년 굉장히 일해야 될 때 아, 많이 일해요 근데 틀을 잘 만들어줬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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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틀 그렸으면 난리 났죠 야 큰일 났지 내가 봤을 때 소 이렇게 돌라맨으로 그려놓는다고 뿔만 이렇게 해놨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2021년 연합창의 마지막 완성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하나, 둘, 셋! 아. 뭐야? 제가 테두리를. 자, 그렇다면 나 스티커를 붙이지 뭐. 형이 그림을 맡아주시고. 이번에 흰 소 해잖아? 손은 안 칠해야겠네. 그래도 안 칠한 게. 그래도 2021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써야 되지 않나? 뭐야, 이거 스티커 아니야? 2000. 이거 스티커 아니에요? 예? 이거 스티커 아이가? 맞다, 아이가. 싸!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 이미? 잠깐만요. 연습체 계속 해주세요. 그래도 새해 복, 형 이런 거 좀 써주시죠. 새해 복. 새해 복만. 맞다. 테두리 깃깔 난다, 이. 아니, 그럼 발등 한 채 또 내가. 어이구, 진짜 빛깔 난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30초밖에 안 남았다. 야, 복은 쓰자, 그래도. 하자. 뭐, 어떻게 이거 복?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아, 네. 아. 너무 잘했지? 한 보여주죠. 2021년. 아, 형, 또 인싸 용어까지 새복만. 새복만. 와. 엄청나죠? 새복만, 이게 줄임말이에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만. 엄청나죠, 네, 지금? 또 마무리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돼버렸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 표정이. 소 이거 100% 이거 김태형이 그렸다. 아, 그래? 나 이거 정글가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래? 네. 그래도 나름 저희가 자, 마무리를 하니까 또 네.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아 이제 연합장 같아요. 네. 새해 복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정말 소처럼 소만큼 네. 큰 소. 복을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지 않은 큰 복을 또 다 같이 이제 또 네 새해 복 많이 하면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만 새해 복만 새해 복만 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거의 기상회생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장난 네. 아니에요. 보시면 깜짝 놀래요. 제가 테두리까지 만드시고 오케이 좋네요. 10초씩 이제 마지막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네요. 1분 10초를 주시는 거네요. 네. 먼저 확인 하나요? 한번 일단 오픈을 해볼까요? 자 아, 오픈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뚜루 오 잘했는데? 거의 잘했는데? 와, 새로운 그림이 됐죠? 아 이쁘네. 테두리까지 나온 거 보여요. 아 이거 멋있습니다. 이제 정욱 씨부터 10초씩 네. 아 뭔가 마지막 마무리. 아 선볼 게 없는데? 이제 재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밖에 없는데요? 시작! 흰소의 해기 때문에 2 아, 흰소예요? 어, 흰소의 해예요 흰소의 4 저 얼굴에 그늘만 잠깐 해주시고 4 5 6 7 좋아요 다음 제이 형 뭐하면 돼요?
하나, 둘, 아,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모르겠다, 괜찮아. 아, 하트나 조금 하게 해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오케이. 하트 세 개나 그려줬어요. 자,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오. 자, 그래서 아미 한번 그래 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아홉, 포볼이네.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그늘 뭐야, 저거? 하나, 둘, 셋, 넷, 아니,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나가. 나가야 숫자지. 둘, 셋. 네. 아미 저거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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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미들이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주머니 우리 아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찾아갈 겁니다. 뾰로롱.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무섭게 그래야지 이제 토끼가 날아간다. 그렇죠. 아, 그런 큰 의미를 담은 태용 씨의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아, 토탱이야 그래서? 네. 야, 이때도 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한번 저희가 약간 소복소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소복소복 괜찮죠? 자, 이런 소복소복한 연합 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고 아, 체크를 받도록 하죠. 예. 새해 복!